프레셔 테스트 부여하겠습니다. 오케이. 컴프레션 테스트 부여하겠습니다. 야, 살 엄청 타고 왔어. 우리 처음 날 들어오는 족보다 우리 학교. 오케이, 오늘 수업 순서는 컴프레션 테스트 풀이하고, 그 다음에 시티 플레이스 단어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 단어, 워크북 숙제인 거 보고요.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읽기 연습했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네요. 시간이 나 못하길 바라는 거잖아. 아니야. 첫 번째 1번 질문 보이죠? 네. 네. 질문 읽어볼까요? What happened when Stephen met Fish and making the guitar? 네. What happened when Stephen met Fish and making the guitar? 네. What happens가 뭔 뜻이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뭔 일 생기냐 이 말이죠. What happens? 해프닝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뭔 일이 생기나요? What happens? Okay, when Stephen finishes는 뭔 뜻이에요? 스테픈이 끝났을 때. 그렇죠. 스테픈이 finish 할 때, 말고 마칠 때, 무엇을 마칠 때? 기타 만드는 것을. 그렇죠. 스테픈이 기타 만들기를 끝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C가 뭔데요? He is ready to make another. 그렇죠. 그렇죠. 그는 어떤 상태가 된다? 다른 일을 만들기가 되는 상태가 된다. 그는 준비가 된다. 뭐 하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 더 만들기 위하여. 하나 다른 거 만들기 위하여. 다른 거 만들 준비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A는 He begins making a drum. 그는 뭐 한대요? 그는 시작한다. Making a drum. 오케이, 드럼 만든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He checks in with his boss. He checks in. 그럼 뭐 한대요? 확인을 한단 말이죠. With his boss. 그렇죠. 사장님한테 검사 만든단 말이죠. 사장님한테 검사 만든답니까? 아니죠. He's ready to make another. 다른 거 만들 준비가 되는 상태가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질문 읽어볼까요? In which group would the guitar belong? 오케이, in which group would the guitar belong?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추가 어휘라고 했는 것들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Which가 뭐였더라? 어느 거. Belong이 뭐였더라? 아무도 기억이 안 나죠. Belong. You belong to me. 넌 내 거야. 뭐 이런 얘기죠. You belong to me. 넌 내 거야. You belong to me. Okay. 그러면 in which group would a guitar belong? 뭔 뜻이겠어요? 어느 그룹에 속하니? 그렇죠. 어느 그룹에 기타가 속하냐 이 말이죠. 기타는 어떤 종류냐 이 말이죠. In which group would a guitar belong? Okay. 그러면 sport equipment는 뭐였죠? Equipment. 장비. 그렇죠. 장비죠. instrument는 악기. tool은 그거. 그렇죠. 도구, 연장. 오케이. 그럼 기타는 sports equipment야, musical instrument야, tool이야? musical instrument. 그렇죠. musical instrument가 뭔데요? 음악하는 악기 말이죠. sports equipment 아니죠. tool 도구 아니죠. 기타로 뭐 못 바꿔 이런 거 아니죠. 기타로. 아? 바꿀 수 있겠지. 그렇습니까? 기타 부게지고. 오케이. 그래서 어느 그룹에 in which group 기타는 속할까요? 음악 기타 belong. 음악하는 악기 musical instrument.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3번 질문 보이죠? 3번 질문 읽어볼까요? What is the first step in making a guitar? Okay, what is the first step in making a guitar? What is the first step? 뭔 뜻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지? 그렇죠. 첫 단계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first step in making a guitar는 뭔 뜻이에요? 기타 만드는 것 중에. 그래서 기타 만들 때. 그러니까 기타 만들 때. In making a guitar. What is your first step in making? 자, 기타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든가요? Choose the size and look of the guitar.
그렇죠. choose 뭐하다였더라? 선택하다. 그렇죠. 고르다 선택하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에서 추가 어디에서 right size가 뭐였더라? right size. 적당한 사이즈. 그렇죠. 적당한 크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질문 보이죠? 오케이. 여기서 추가 어휘에 나왔던 거 잠깐 보면요. author 가르쳐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는 아까도 나왔고, 그 다음에 뮤지션, 페이머스 이런 것들 가르쳐준 것 같네요. 오서가 뭐였더라? 작가죠. 그렇죠. 작가죠. 작가, 저자. 같은 말은? 그렇죠. writer. 그러니까 author, writer, 작가죠.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인스트루먼트는? 악기. 그렇죠. 악기죠. 페이머스는? 유명한. 뮤지션은? 음악하는 사람. 음악가. 음악하는 사람. 자, 그러면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4번 질문이 뭐예요? Why did the author write this book? Why did the author write this book? 뜻이 뭐겠어요? Why did the author write? 작가가 왜? 그렇죠. 작가가 왜 썼냐 이 말이죠. Why did the author write? 무엇을? This book. 이 책 쓴 이유를 묻고 있네요. 이 책 왜 썼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답은 뭐겠어요? To teach the reader how guitars are made. 그렇죠. To teach the reader how guitars are made. 뭐 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To the reader.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렇죠. 독자에게 무엇을 how guitars are made 기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teach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okay, to teach the reader about different kinds of okay, different kinds of instruments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종류의 악기.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악기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책을 쓰려면 다양한 종류의 악기가 나와야 되겠는데 이 책엔 뭐밖에 안 나와요? 기타! 밖에 안 나오니까 답이 될 수 없죠. Different kinds of instruments가 아니죠. 그 다음에 To teach a reader about a famous musician named Stephen. Okay, a famous musician named Stephen이 뭔 뜻일 것 같아요? A famous musician named Stephen. 유명한 음악가의 이름 스티프. 오케이. 이름이 스티픈이라고 붙여진 이름이 스티픈인 유명한 음악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스티픈은 유명한 뮤지션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여기서는 뭐 board 가르쳐줬나? 보드가 뭐였더라? 지루한이었죠. 오케이, 그럼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Which word means to work hard or give something a good try? 오케이, 그래서 which word means가 뭔 뜻이죠? 어느 단어가 의미합니까? 그렇죠. Which word가 means합니까? 어느 단어가 뜻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뜻하다? To work hard. 뭐 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거. hard는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히라는 뜻도 있죠. work hard. 어찌 일하다? 열심히 일하다. study hard가 뭐겠어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다. 그렇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give something a good try. good try는 뭐 훌륭한 시도죠. 훌륭한 시도. 한번 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해보겠어. good try.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나 또는 열심히 일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는 뭐 하다 또는 뭐 노력이니까 뭐예요? effort. 노력이죠. 그래서 노력이죠. 자, 이렇게 comprehension test, 본문 이해도 테스트 분해 해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야, 얘는 뭐냐? 뿅뿅. EBS의 클래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office 사무실이고 office. 사무실 이걸 안 봐. office 사무실 너는 LG 프로젝터 말고 헤드폰으로 소리를 내줘라. office. 오케이 맞았고요. 자 되겠어. 그렇죠. parking garage. parking 주차하는 것을 위한 garage 차고죠. 주차 차고 parking garage. 오케이 okay, very good. 오케이 okay, 됐어. 상점 가게 저장하다 이런 뜻이죠. 상점 가게 저장하다 store. 아 store. 오케이 좋고요. 됐어. 공원이란 뜻도 있고 하다시로 사용하면 잘 모르겠다. 오케이 공원도 있고 어 그렇죠. 공원 주차하다 park. No parking 한 번에 no parking. 주차 금지. 그렇죠. park. 오케이 됐어. Let's 우리 뭐 하자. 오케이 우리 먹자. Let's eat. 우리 가자. Let's go. 우리 집에 가자. Let's go. 좀 이따가. 몇 분 뒤에. 오케이. 다음 해보겠어. What are they? 그들은 무엇이니? 오케이. 저것들 뭐야? What are they? 됐습니다. 저것들 뭐야? What are they? 다음 해보겠어. Skyscraper. 그렇죠. Skyscraper. 오케이 고층 건물. Skyscraper. Sky 하면 하늘이고요. Scraper 하면 뭐 긁는 사람, 뭐 긁는 기구, 긁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치. 하늘을 긁는 녀석 뭐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Skyscraper. 오케이 됐어. 유리. Place 장소. 그렇죠. Place city 책제목이 city places죠. 도시에 있는 여러 장소들. City places. 이렇게 나오죠. Okay, good. 됐어. 그렇죠. Shop 상점 쇼핑하다. 맞습니다. 상점 쇼핑하다. Shop. 그러면 상점 가게라 뜻일 때 같은 말은 그렇죠. Store 하고 shop 하고 같은 말이죠. Flower shop. Shop. 오케이 그 다음 해보겠어. 초이네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 워커. 그럼 하드 워커는 뭐가 하드 워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지런한 노동자, 부지런한 일꾼 하드 워커. 뭐 약간 식상한 표현으로는 ants are hard worker 뭐 이런 말이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해보겠어. 해보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그렇죠. 즐거운 시간 보내다. Have fun. Did you have fun at the party? Have fun.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지우세요. Stadium. 오케이. 그렇죠. Stadium이라고 하는 건. Stadium. 그래서 운동 경기장을 뭐라 그런다? Stadium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Soccer Stadium. 네, 어제 스테디움 갔다 왔겠네. 네. 오케이. 그러면서 다빈이구나. 아니다. 그 스테디움에 다 놔두고 왔습니다. 그렇죠? find out 뭐하다 알아내다. find out the way 한번 find out the way 방법을 알아내다.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해내다. find out the way. 오케이. 그래서 조이네요. But they are 그들은 what are they? 그것은 무엇이다. 오케이 스테디움 같이 갔다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what are they는 묻는 말이 what the are they 했으니까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건 what are they는 그것들 뭐니라고 묻는 거지만 what they are는 그것들이 what인지,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무엇인지 what they are. 그럼 do you know what they are 한 번에 do you know what they are? 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니야. 그러니까 너 그것들이 뭔지 알아? Do you know what they are? 하면 되겠죠. Do you know what they are? 오케이 계속했어.
지우네요. 같이 스테디움 갔다. 그 다음에 지금 지우 비디병 아직 덜 나왔어요. 비야 비야. 있네 여기. 아니 비디병 빨리 나와야 돼. 알겠습니다. 왼쪽 배부뚝이 D예요. 오른쪽 배부뚝이가 B야. 알겠습니다. B 프런트가 아니고 디프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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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프런트 뭔 뜻이에요? 다른. 다른. 다양한 이런 뜻이죠. 디프런트. Different kinds of, 아까 different kinds of instrument 했어요. 그쵸? Different kinds of instrument. 아까 나왔어요. 뭐, 기억이 안 나나요? 아니요, 기억 나요, 저 기억 나요. 기억 나요. 지우도 이제 기억 났대요. To teach the readers about different kinds of instruments. Different kinds of instruments가 뭐예요?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 그가 different 또 나올 거예요. 여기 어디? different different 또 안 나오나? 더 있을 거 없어요. 없네. 없네. 아~ 그래서 다양한 different. 오케이. 그렇게 되었답니다. 한 번씩 틀린 사람들 최고야. Stadium. Stadium.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네, 다 보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거 퀴즈 그걸로 갑시다. 퀴즈를 하자고? 진짜? 예문을요? 그거 때문에 자, 퀴즈 배틀. 할 수 있어, 이거. 다들 폰을 꺼내시고요. 아, 여기 있어요. 네. 안 했는데. 오케이. 네. 그래서 준비도 되셨죠? 뭘 들어봐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시간은 180초 동안 하겠습니다. 200초예요. 자, 여기에 접속한 b.classcard.net 아, 처음 어딨냐? 네이버 가봐요. 구글 가, 구글. 예, 구글이 나. 구글 가세요. 아, 미안해. 그냥 인터넷도 한국어로 나오니까. 아니, 구글? b.classcard.net 구글을 좀 많아. 접속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시작을 참여 누르면 돼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누를 뻔 했네요. 지우야, 구글이가 바로 네, 잠깐 기다리세요. 천천히 해. 자, 배틀 코드는 36592. 바보야, 내 사람 치고 그냥 6점 플래시패드를 치면 되잖아. 어, 야, 이거 안 되는데. 그럼 피드 배틀 참여를 해도 돼요? 눌러도 돼요, 쌤 이거? 어? 잠깐만. 뭐야? 3, 6, 9, 2, 자,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b.classcard.net 3, 6, 9, 2. 딴 사람들은 다 됐나요? 잠시만요. 즐겨찾는 페이지 3명 들어왔고요. 네, 팀전이에요, 개인전. 네, 들어왔습니다. 개인전입니다. 시작! 가자! 할 수 있어, 맞아. 왜 이래요? 선생님, 잠시만요. 왜 이래요? 깨! 튕겼는데요? 튕겼다고? 깨! 깨! 제발.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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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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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니요. 지금은 못 들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B점 배 클래스 카드 좀 내 들어가 봐. 자, 언니가. 어떻게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직 많이 같은 문제 몇 번 나올 수 있어? 아, 나 짜증나. 나 망했어. 어떡해. 아, 망했어. 박수 차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돼. 아니 얘 못해요. 얘 원래 못해요. 뭐래? 뭐라고? 아 내가 소위 500. 515. 아.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초이, 와우, 점수 차이가 큰데요? 아니에요, 차이가 별로. 그래요? 오케이. 배틀 한 판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볼까요? 집으로 나가요? 네. 예, 네, 튕겨버렸습니다. I want to see the Great Wall. I want to see the Great Wall. 나는 뭐 보고 싶다. 만리장성을 보고 싶단 말입니다. I want to see the Great Wall when I go to China. 내가 어디 갔을 때, 중국에 갔을 때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uslim person to finish the race does not get a prize.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네요. 뭐한 to finish the race. 레이스를 끝마치는, 레이스를 끝마치는 어떤 사람은 does not get a prize. 뭘 받지 못한대요? 상을 받지 못한다. The prize를 받지 못한다요.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The first. 그렇죠. 4등한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4등한 사람, 경기를 끝마친 네 번째 사람, 말이죠. 경기를 끝마친 네 번째 사람, The first person to finish the race. 네, 상을 받지 못한다. Does not get a prize.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찾아왔죠? 여러분, prize 찾아왔죠? 네. 그 다음에, Burma is abov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뭐죠? 미국이죠. 미국. 됐습니까? 아~ 미국의 정식 명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뭐? USA. USA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캐나다죠. 캐나다. 캐나다가 있다. 이겁니다. 캐나다가 있다. 캐나다가 있다. 캐나다 is. 어버브의 뜻은 뭔가요? 어버브 위에. 그렇죠. 미국 위에. 캐나다는 미국 위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은 The elevator stopped at the sixth. 엘리베이터가 뭐였대요? 멈췄대죠. At the sixth floor. 몇 층에서? 6층에서. 그렇죠. 6층에서 at the sixth floor. Sixth 하면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층, sixth floor. Okay, elevator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녀석입니다. Don't make noise. Don't make noise가 뭐예요? Don't make noise. 시끄럽게 하지 말란 말이죠. Be quiet. Don't make a noise. 됐습니까?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in the classroom.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the noise. 우리는 시끄럽게 해야죠. 네, 시끄럽게. 네. 그 다음에 the Amazon River is the world's 뭐뭐뭐 longest river 이러네요. The long 뭐 longest river가 뭐야? Longest river. 가장 긴 다. 그렇죠. 그러면 Amazon River는 뭔지 알죠? 네. 어디 있는데? 아마존 땅에. 아마존 아니죠? 저기 저 아프리카 저쪽은 왜냐 알겠어. 남아메리카 브라질에 있죠. 맞아요. 아프리카.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긴 강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가장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긴 강. The world's second longest river.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가장 긴 강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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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from Kenya. 그는 케냐 출신이라는 얘기죠. 그는 케냐에서 왔어요. He is from Kenya. 뭐뭐로부터 from요. 그 다음에 remember가 뭐예요? Remember. 기억하다. 기억하다. 어, 그러면 나는 까? 아직도 이 말이죠. 여전히 난 여전히 기억할 수 있다. I can still remember my first day of school. 내가 학교 처음 간 날 됐습니다. 나 아직도 내가 학교 처음 간 날을 기억할 수 있어. I can still remember my first day of school. 이렇게 손수건 달고 가는 날 기억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수건 안 달죠? 여러분도 손수건 달았어요? 왜 달아요? 아, 코 흘린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애들 막 이 소매에다 다 닦으니까. 그래서 여기 막 흐윽해져 있고. 잘 안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요즘은 안 그랬거든요. 다행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학교 갈 초등학교 때 이렇게 손수건 달고 있었냐고. 달고 있었어요. 됐습니까? 네. 아, 누구선 있구나. 아, 예. 몇 층에? On the third floor. 네. Third는 three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three는 3, third는 세 번째. Alright, on the third floor. 네. 그 다음, 뭐뭐 is a country in Asia. Asia가 뭐예요? Asia. 아시아. 그렇죠. 뭔가는 country는 뭐예요? 국가, 나라, 시골. 여기서는? 나라, 국가. 그러니까 뭔가는 어디에 있는 나라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조만간 뭔 일이 생긴대죠? 뭔 일이 생겨요? 뭔 일이 생긴지 몰라요? 네. 북미회담이 일어났는데 북미회담. 네. 예? 아, 북미회담인데 싱가포르에서 하냐고? 그러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요? 예? 북한이랑 미국 아니에요? 예, 북한이랑 미국. 근데 싱가포르가 미국이에요? 트럼프가 정신을 했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싱가포르지? 일단 북한과 수교 관계가 있고요. 수교 관계예요? 외교 관계가 있고요. 아, 네. 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다. Singapore is a country in Asia. Asia. Okay, he was walking very slowly. The group of people. 네. Okay, he was walking very slowly. 그는 어떻게 뭐 하는 중이었대요? 그는 어떻게? 느리게. 매우 느리게 뭐 하는 중이었다. 걷는 중이었다. Okay, what the group of people? Behind the group of people. Behind가 뭐예요? 뒤에. 그렇죠.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 뒤에서 이 말이죠. 한 무리의 사람들 뒤에서 매우 천천히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매우 천천히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He was walking very slowly. 한 무리의 사람들 뒤에서 Behind the group of people. 오케이. 그 다음에 Keep your money가 뭐예요? Keep your money. 뭐에 돈을 지키는
있다. 그래서 너의 돈을 보관하다 이런 얘기죠. 너는 너의 돈을 보관할 수 있다. You can keep your money. 어디다가? At the bank. 그렇죠. 은행에다가 at the bank 은행에. Okay, there is not a there is. 아우, 그렇죠. There is 뭐지? 뭐가 있다. And there is a restaurant. 식당이 있다. 그렇죠. Okay, 그러면 무슨 here? Near. 그러면 near가 뭐니까? 가까이. Near here의 뜻은 여기 가까이에, 가까이에, 이 근처에 이런 뜻이죠. 이 근처에 near here. 됐습니다. 식당이 있습니다. There is a restaurant. 이 근처에 near here. Near가 가까이에, 근처에. Near의 반대말은 뭐죠? 멀리, far, far away. 아, 가까이에 near. 멀리 떨어진 곳에 far away. 다음 계속해서 I sent the letter from the 어쩌고저쩌고. sent가 뭐죠? 보냈다. 그렇죠. 뭐의 무슨 형? send. 그렇죠. send의 과거형이죠. 보내다 send. 보냈었다 send. 나는 그 편지를 보냈었다 이 말이고. 나 그 편지 보냈어. I sent the letter from the post office. Hey, post office가 뭐예요? Post office. 우체국. 그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네요. Okay, letter는 어디서 보내? Letter는 어디서 보내? Post office. Okay. 자, broke his leg이 뭐예요? Broke his leg. 그녀의 다리를 부러뜨려. 그렇죠. 다리가 부러졌다 이 말이죠. 네. 그녀는 아니고 그이죠. 예. 그리고 went 뭐 했대요? 갔었다. 갔죠. 다리 부러졌으니까 다리 어디 갔겠어? 호스피탈. 아, 그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He broke his leg.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And went to the hospital. 그래서 지훈이 얘기죠. 아, 예. 자, 계속해서 turn more at the next corner 이러네요. At the next corner가 뭐죠? At the next corner. 그 다음 모퉁이에서. 그렇습니다. 다음 모퉁이에서.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At the next corner. 그래서 turn left. 좌회전 하란 말이죠. 좌회전 하세요. Turn left. 어디서? At the next corner. 뭐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길을 알려줄 때. 그렇죠. 디렉션을 알려줄 때 가르쳐주는 방법이죠. How can I get to the post office?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블록 직진하시고 다음 모퉁이에서 좌회전하세요. 아, 6학년 때 길 알려주기 학교에서 이제 배웠나? 배우나? 5학년 때 배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nearest가 뭐예요? Nearest. 가장 가까운. 오케이.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뭐가 어디 있냐고 묻고 있네요.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오케이. 가장 가까운 버스 스탑.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게으리 집 나왔다. 메일박스가 뭐예요? 우편함. 그렇죠. 우편함이죠. 우편함이 있다. There is a mailbox. 어디에? On the corner. 그렇죠. 모퉁이에. 됐습니다. 모퉁이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편함이 있어요. There is a mailbox on the corner. 어디에? On the corner. raise가 뭐죠? Raise. 높이다. 오케이. 들다. 이런 뜻이죠. 높이다, 들다, 기르다. 오케이. When I cross the street가 뭐죠? When I cross the street. 내가 길을 걸을 때. 그렇죠. 내가 길을 건너갈 때. 오케이. 나는 항상 들어요. I always raise the. 무엇을? My right hand. 나의 오른손을. 언제? When I cross the street. 오케이. 길 건널 때 항상 오른손을 든다. 요즘 그런 학생이 없더군요. 처음 들리죠? 오케이. I always raise my right hand when I cross the street. 살펴보았고요. 예? 뭐래?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수업 중에 가장 빡친 수업. 아, 제일 싫어. 자, 그렇구요.
셔플 걸려 있나? 오케이, 쭉 읽어봤죠? 읽어는 봤어요. 네, 그래서 읽어보면 되죠. 열심히 읽어봤어요. 이번 숙제는 읽어보는 연습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빈이부터 달려보자. 읽어요? 네. To make an effort is to work hard. 다시 to make an effort is to work hard. To make an effort is to work hard. To make an effort is to work hard. 좋아.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지훈이. Let's travel around our neighborhood in an effort or attempt to find our dog. Okay, very good. Mom drove all around our neighborhood. Mom drove all around our neighborhood. In an effort. In an effort. Or attempt. To find our dog. To find our dog. 어떤 상황인 것 같아? 강아지 잃어버렸어. 걔를 잃어버렸죠, 그렇죠. 걔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누가? 엄마가. 응. 그래서 막 온 동네 방네 찾아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고. 자, okay. Mom drove all around our neighborhood. Mom drove all around our neighborhood in an effort or attempt. In an effort or attempt. To find our dog. To find our dog. 여기에 보니까 effort하고 attempt하고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비슷한 말 같은데. 그렇죠. 비슷한 말, 같은 말 이런 관계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지우하면 되겠네.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 다같이 Getting to the top of the steep hill on my bike. Getting to the top of the steep hill on my bike was a real effort. Was a real effort. 오케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t was a real effort. It was a real effort. Getting to the top of the steep hill on my bike 까지가 전부 다 이시네요. It was a real effort로 줄여서 읽을 수 있겠네요. Getting to the top of the steep hill on my bike was a real effort. 오케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자전거를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힘들었다고. 와우, 그렇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언덕에 이렇게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was a real effort였다 이러고 있죠. 정말 힘들었어. 오케이, 다 같이 getting to the top of the steep hill on my bike was a real effort. Getting to the top of the steep hill on my bike was a real effort. 오케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사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처음 만난 문장들의 의미를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조합해서 무슨 뜻일지 추측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초이 하면 되겠네. Okay, 잘 읽었습니다. 다같이 You prepare or get ready. You prepare or get ready. For a test. For a test. By studying. By studying. Okay, 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한다. 시험 준비를 한다. 오, 그렇죠. 시험 치는데 준비한단 말이죠. 그렇죠? By studying 함으로써. 다같이 You prepare or get ready for a test. You prepare or get ready for a test. By studying. By studying. 여기에는 누구하고 누구가 어떤 관계 같아요? Prepare or get ready가 비슷한 말 관계인 그렇죠. 것 같아요. Prepare하고 get ready가 같은 말 관계고. 네. 그러니까 prepare for a test 해도 되고 get ready for a test 해도 된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소리까지 했나? 아, 다소리 할 차이가? 네. When you prepare food, you cook it or make it ready to eat. 그렇죠. 다같이 when you prepare food. When you prepare food. You cook it or make it. You cook it or make it. Ready to eat. Ready to eat. Okay. 그래서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준비 음식 준비. 네가 음식 준비할 때 그 그것을 만들어 놔. 뭐 그런 얘기하는 거죠. You cook i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하고 뭐하고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이거 프리페어 그거 뭐지? 어?
그렇죠. Cook it 하고 make it ready to eat 같은 말 관계죠. Cook it과 make it ready to eat과 같은 말이죠. Cook it, make it ready to eat. 그럼 ready to eat이 뭔 뜻일 것 같아요? Ready to eat. 먹을 준비를 하다. 그렇죠. 먹을 준비가 된. 됐습니다. 아. 먹을 준비된 make it ready to eat. Ready to eat.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모르겠어. 답이 잘했네. They peeled sandbags along the river to prepare for the heavy rains. 오케이, 다 같이 잘 읽었습니다. They piled sandbags. They piled sandbags along the river. Along the river. To prepare for the heavy rains. To prepare for the heavy rains. They piled sandbags. They piled sandbags along the river. Along the river. To prepare to prepare for the heavy rains. To prepare for the heavy rains. 오케이, 뭔 얘기인 것 같아요? 무거운 비. 헤비 레인. 무거운 비일 수도 있겠다. 비인데 맞았는데 좀 무거워. 헤비 레인. 어떤 상황이 잘 따라 강을 along의 뜻을 알고 있네.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 내 말. 벌써 시간이 다 됐어? 아니 아직 강 수업은 안 끝났고 시간은 다 됐고. 헤비 레인. Heavy rains. 무거운 비가 아니고 폭우. 그렇죠. 폭우죠. 폭우. 아~ 샌드백은 뭐예요? 모래가. 모래가. 샌드백. 그렇죠. 가만 딱 열어도 내 책이 안 나와. 모래가 확 나와. 샌드백이거 아니야? 예. 모래 주머니. 모래 주머니. 샌드백.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가 있냐 하면요, 여러분 대충 보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의 클래스 카드 워싱 컨텍스트의 단어 넣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익히 학습 1차 해오세요. 시험 쳐요? 토요일날? 아니요.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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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